자, 먼저 who와 which 주격 관계 대명사일 경우였습니다. 전부 다두 문장으로 분리했을 때 주어 뭐 우리가 관계사 설명할 때 보면 선생님이 자꾸 이런 표시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이 관계사 who나 위치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이 제목이 주격 관계대명사인 이유가 이렇게 하는데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고 이 자리에 있던 주어 녀석이 후나 위치로 바뀌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 같은 경우엔 동사의 형태가 그 형태여야 하는 이유 뭐 have면 has, have in you, has면 has in you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have two cats. Which겠죠. I have two cats which have blue eyes. 뜻은 나는 뭘 갖고 있는데 고양이 두 마리 갖고 있죠. 고양이 두 마리는 두 마리인데 뭐를 가지고 있는 푸른 눈을 가진.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니 아직 안 했어.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이따가 내일 어차피 전화드리기로 했으니까 집에 가서 얘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have가 have in you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걸 두 문장으로 바꾸면 나는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다. I have two cats죠. I have two cats. 그 다음에 and two cat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has in you가 없어. They have two 아, they have blue eyes니까 그래서 they have가 되어야 된다는 거. 주격 관계 대명사에는 뒤에 동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형태에 대해서 조심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그다음에 the book which was stolen was mine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이런 이게 관계 대명사 참이 해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관계사절이 들어 있는 문장의 해석 같은 경우에 관계사절이 이렇게 관계사절로 끝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별로 안 힘들어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관계사절이 중간에 들어 있는 경우에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끊어읽기 표시하면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it was mine 그거 내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해석도 요렇게 해석하고 쭉 이어서 가고 요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책이 내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도난당했던 그 책은 내 것이었다. 도둑맞았던 그 책은 내 것이었어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was가 와야 되는 이유는 뭐 일단 더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그 책은 내 거였어. The book was mine. And the book was stol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책은 내 것이었고 그리고 그 책은 도둑맞았다. 더 북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뒤에 온 녀석은 was가 뭐 시제가 과거라면 was가 당연하겠죠. 그래서 was가 were가 아니고 was여야 하는 이유 뭐 여기는 단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긴 문장 속에서 이 동사의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함정에 빠뜨려 놓고 뭐 이상한 형태를 놓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대비하자라는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James gave me a doll. 돌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that was made of paper. 그래서 제임스가 나에게 인형을 줬는데 인형은 인형인데 어떤 인형을 주었냐면 뭐로 만들어진 인형을 줬냐? 페이퍼로. James gave me a doll which that was made of paper. 종이로 만들어진 인형을 주었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was에 한 이유 이제 좀 간단하게 하면 결국 뭘 살피면 된다라는 얘기로 결정돼. 동사의 형태가 그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건 결국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친구? 세 글자죠? 선행사죠, 선행사. 선행사가 안만 길어봤자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전체 문장의 시제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뭐 gave me 했으니까 was made인 거고요. 그다음에 was mine이니까 was stolen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고양이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니까 전부 다 이번엔 현재 시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선행사를
결국 선행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man, 뭐 man이니까 위치를 쓸 일은 없겠죠. The man that answered the phone was very kind. 마찬가지 2번 문장하고 똑같이 관계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끝나는지도 찾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어봤고 쓸수 있다? He인 거죠. He was very kind. 이 문장의 간단 버전은 He was very kind. 그는 매우 친절했어. The man that answered the phone was very kind. 그래서 전화에 답했던 그 남자는 매우 친절했다고요. Answered가 answered여야 하는 이유는 선행사를 살펴봤더니 He죠. 그러면 뭐 여기에다가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answer가 아닌 answers 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과거기 때문에 answered가 된 거죠. 다음 계속해서 The tall man. 자, 여기에 있는 who나 whom이나 둘 중에 있는데 얘는 무슨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이죠. whom 같은 경우에 목적격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동사 앞에 올수 있는 형태인 목적격이 아니고 주격이 와야 되겠죠. 물론 목적격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때 whom에 대해서 하겠지만 whom이란 녀석은 who로 바꿔 써도 상관이 없지만 who를 써야 할 자리에 whom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the tall man who was leaning against the door is my uncle.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2번, 4번, 5번처럼 관계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어딘지 찾는 것도 해석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lean의 뜻이 뭐든가요? 기대다죠, 기대다. lean against 하면은 뭐뭐를 대고 뭐뭐에 기대어 있는 이런 기대어 있다라는 뜻으로서 The tall man who was leaning against the door is my uncle. 그래서 문에 누군가 기대 서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문에 기대어 서 있는 그키큰 남자는 나의 uncle이다. 뭐이 문장도 4번 문장처럼 안만 길어봤자 초간단 버전은 he is my uncle인 거죠. 그래서 쭉쭉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략 가능한 거 물어봤는데요. 원칙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죠.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바로 이런 식이죠. The books, darling. 또는 이렇게 한 단어밖에 안 남게 되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만 있을 경우에는 The stolen book was mine. 이렇게 stolen의 위치를 북을 꾸며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길지가 않으니까 The stolen book was min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봤더니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앞으로 못 가죠. 꾸미는 말이 여전히 길기 때문에 James gave me a doll made of paper. 그리고 이 녀석은 얼마 전에 배웠던 뭐라고 하는 파트? 분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미 만나봤죠. 그러면 메이킹이 그때는 메이킹이 아니고 메이드여야 하는 이유는 돌이 메이크를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인형이니까 현재 분사 ing형이 아닌 과거 분사 pp형으로 꾸며받아야 된다는 건 분사 파트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뒤에 비의 동사가 나오지 않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The man answered the phone was very kind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 녀석을 생략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턴맨이 린을 하는 겁니까? 린을 당하는 겁니까? 린의 뜻이 기대다니까 남자가 기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을 비교하면 아까 전에는 만들어진 인형이니까 PP형으로부터 과거분사로 꾸며받는 거고 이번에는 톨맨이 린이라는 행동을 하니까 과거분사가 아닌 현재분사로서 꾸밈을 받는 거죠. The tall man leaning against the door is my unc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건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엔 좀더 난이도가 높아진 거. 최 박사를 존경하는 소녀는 그레이스이다. The girl. The girl은 the girl인데 who? 그 다음에 the girl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니까 앞만 길어봤자 she고 she가 하는 행동을 동사로 할 때는 팩트니까 respect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끝나는 데는 여기겠죠. 최 박사를 존경한다가 존경하는이 되고 있으니까 The girl who respects Dr. Cho, Dr. Che is Grace. 뭐 암만 길어봤자 간단 버전은 she is Grace가 되는 거고요. The girl은 she가 되는데 she를 꾸며주는 the girl을 꾸며주는 말이 뒤에 가 있는 형태. The girl who respects Dr. Che is Grace.
나는 매우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읽고 있다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요게 안 번개로 봤자 이신데. 근데 이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매우 재미있는 책. 그래서 매우 재미있는 책의 시제는 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읽는다는 시제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매우 재미있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얘랑 따라서 현재 시제가 돼야 되겠죠? 뭔가 I am reading a book which is very interest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우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다. 뭐 아까랑 똑같이 뭐 동사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동사가 왜그 형태인지도 살펴보겠고요. 생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살펴볼 텐데 뭐 뻔하게 보이고 있죠, 이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은행에서 일한다. 저 3번 문장 같은 거 초간단 버전. 여기부터 여기까지 안 번거려서 그니까 그는 어디서 일한다? 은행에서 일한다. 그럼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he works at a bank인데 여기서 좀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길어진 거죠. 파란 재킷을 입고 있는 그 남자는 은행에서 일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은행에서 일한다가 현재 시제고 그 다음에 파란 재킷을 입고 있다라는 말로부터 왔는데 이것의 시제는 당연히 뭐라 해야 되겠다? 무슨 시제라 해야 되겠다? 현재 시제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the man who is wearing a blue jacke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끝나는 건, 자, 관계사는 이렇게 관계사가 중간에 있을 때는 시작과 끝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He works at a bank인 거죠. The man who is wearing a blue jacket works at a bank.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주격 관계대명사에서는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가 이 형태인 이유는 얘가 she니까. 그 다음에 이 is가 온 이유, is이고, 현재니까. 뭐 얘도 마찬가지 현재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he니까 이거고, 현재니까 그런 거죠. 생략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날려버릴 수 있죠? The man wearing a blue jacket. 마찬가지 날려버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에 I am reading a book very interesting. 이건 어렵죠? 아니, 어렵다는 게 아니고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am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주격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중2 때 관계대명사 처음 가르칠 때, 관계대명사로 한 문장 만드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라. 이렇게 한다 했죠. 그렇죠. 우리말로 각 문장을 해석하고 나서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드는데 관계대명사 특성상 각 분리되어 있던 각각 독립되어 있던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무슨 시 덩어리가 되겠다? 어떤 시 덩어리가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찾기였습니까? 뭐 찾기? 그렇죠. 반복된 것 찾는 거죠. 반복된 것을 찾아서 아, 참. 이 과정에서는 뭐가 그러면 나오냐. 이렇게 묶어줄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두 문장 중에 어느 문장이 이것이 될 것인가고, 이 문장 안에 있는 어떤 명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속에 들어있는. 이게 속에 있는 게 뭐 반복된 게, 뭐, 사람이면 who나 뭐, 이런 거 되고, 사람이 아니면 위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었죠. 반복된 것 찾기. 그래서, 반복된 것을 찾는 과정에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관계대명사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있지 않는 건 뭐가 될 예정이나 선행사가 될 예정이죠. 반복된 것 찾기. 그 다음에 뭐 반복된 것이, 뭐 여기서 뭐 너무 이제 세분화할 필요 없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니까 반복된 것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죠. 사람이라면 후나 뭐 후스나 훔 이쪽으로 갈 거고 사람이 아니면 위치나 뭐 후스나 위치로 가고 아니면 뭐 선행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사람과 사물이 섞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대세 쓸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과정들은 자연스럽게 뭐 반복된 것을 이 속에 들어있던 반복된 것은 관계사로 바꾸고 지금은 주격이기 때문에 바꾸고 나면 항상 제일 앞에 이미 와 있죠. 근데 만약에 목적격이라서 이 뒤에 있으면 걔를 앞으로 보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선행사 뒤로 가서 집어넣는다 뭐 이런 순서들이었습니다. 그걸 해보란 말이죠. 그럼 I know David. He lives in Russia. 그렇죠. 난 데이비드를 안다. 그는 러시아에 산다.
그러면 나는 데이비드를 안다. 그는 러시아를 안다. 뭐 이거 다 써야 되나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나는 어떤 데이비드를 안다? 그렇죠. 뭐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 덩어리 얘가 될 예정이다라고 방금 한 거죠. 얘가 어떤 시. 그 다음에 뭐 찾기? 반복된 것 찾기. 그렇죠?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네요.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했더니 얘는 당연히 뭐니까? 사람이니까 얘 대신에 이제 뭐? who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목적격이었으면 이 위치에 있지 않고 뒤에 있는데. 어쨌든 이 뒤에 있었더라도 앞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 문장 하면 어떻게 되겠다? I know David who lives in Russia.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이 live라는 녀석의 형태가 lives가 되어야 된다는 거. I know David who lives in Russia. 난 러시아에 사는 데이비드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look at the house. It has just one small window. 그 집을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집은 작은 창문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집을 보란 얘기입니까? 작은 창문 하나밖에 없는 그집좀 보세요란 얘기고, 반복된 건 뭐랑 뭐? 더 하우스랑 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바뀔 것은 더 하우스를 바꾸면 안 되죠. 이렇게 꾸미는 말의 덩어리 속에 있는 it을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위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더 하우스 뒤로 집어넣으면 look at the house which has just one small window.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afe is not open. It sells the best coffee. 첫 문장은 카페가 아직 문을 안 열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카페는 가장 훌륭한 커피를 판매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한마디로 만들면 우리말로 그렇죠? 최상의 커피를 판매하는 그 카페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뭐한 거냐? 얘가 어떤 시된 거라고 정한 거죠. 그다음 반복된 건 뭐랑 뭐? 더 카페하고 이시 반복됐죠? 그러니까 카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슬 뭐로 바꾸고 위치로 바꾸고 제일 앞으로 와야 되는데 주격이니까 이미 앞에 있고. 그러면 합쳐진 문장은 어떻게 된다? 더 카페 she sells the best coffee is not open. 됐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오픈 뒤에 뭔가 뭐 관계대명사 시컷 만들어 놓고 막 제일 뒤에다 쓰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선행사 뒤에 가야죠. 반복된 것 뒤에 가야죠. 그리고 뭐 sells in 이유는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has in 이유는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lives in 이유는 안만 길어봤자 he고 뭐 어쨌든 전부 다 팩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주의하자. 됐습니까? 참고로 which has를 뭔가로 바꿨어도 같은 표현이 되는데요. Look at the house which has just one small window에서 which has 대신에 뭘 써도 될까요? 전치사. 이걸 써도 되겠죠. Look at the house with just one small window. with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도 있었죠. which has 대신에 참고로 with을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밥은 어떤 소녀이다? 축구를 잘하는 소녀이다. 그럼 밥 is a boy죠. 밥 is a boy인데, 보이는 boy인데, 뭐 밥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니까 밥은 소년이에요. 밥 is a boy.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보이 who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렇죠 who plays soccer well 뭐 이렇게 되겠죠 Bob is a boy who plays soccer well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를 잘한다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있지만 뭐도 있더라 뭐뭐를 잘한다 be good
미국 대. 그러면 그걸 하면 Bob is a boy who is good at 뭐 playing 쓰든지 뭐안 쓰든지 soccer, playing soccer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Bob is a boy who is good at soccer, who is good at playing soccer. 축구하다를 넣고 싶으면 축구하는 것 해야지 at이란 전치사 뒤로 넣을 수 있겠죠. 또는 뭐 who is a good Bob is a boy who is a good soccer player 이래도 되겠죠. 맞습니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운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만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 plays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요거를 그냥 뭐로 바꿔도 될것 같아요. Bob is a Bob is a boy. 얘가 결국 축구를 잘하는만 되면 되잖아. 축구를 잘하는. Who plays soccer well? 도 축구를 잘하는이 되지만 얘를 뭐로 바꿨어도 축구를 잘하는이 될수 있죠? 뭐로 바꿔도 될까요? 그렇죠. Playing soccer well 해도 되고 이거는 뭐할때 배웠다? 분사할 때 배웠죠. 분사도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할때 배웠던 거죠. Bob is a boy playing soccer we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숭이는 동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수형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monkeys는 are 그럼 당연히 animals 해야 되겠죠. 뭐 수의 일치를 해줘야 되니까 monkeys are animals. 그러면 animal은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하다 위치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안만 길어봐도 되니까 which live in trees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monkeys are animals which live in trees. 그 위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담당하듯이 뭐만 되면 되니까 나무에 사는이 되면 되죠. which live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living을 쓸 수도 되겠죠. monkeys are animals living in trees 해도 얘도 충분히 나 현재 분사인데 나도 형용사 끌고 다닐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가보니까 뭐 관계사를 하면서 분사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가 있네요. 왜 그렇죠? 분사도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관계사도 어떤 시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많이 안 다루고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요. 미리 뭐 하기 전에 어떨 때 쓰느냐? 뭐 약간 뻔한 문장인데요. 나에겐 친구가 있다. 더하기 뭐이 친구가 뭐 여자애다. 그러면 뭐이두 문장을 합치겠다 할때 쓰는 게 바로 무슨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맞습니까? 이 친구가 여자예요, 여자. 그럼 여기 반복된 게 뭐예요? 얘하고 얘가 반복되고 있죠. 근데 얘딱 봐도 어떤 의미야? 소유의 의미죠.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미리 보면 무슨 시될 덩어리, 어떤 시로 변할 덩어리에 반복된 게 얘랑 얘가 반복되는데 이렇게 어떤 시될 덩어리 안에 얘가 반복된 게 주어로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어로서 있는 게 아니고 뭐로서 있는 거다 그냥 소유격으로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고 이거 뭐 한글로 하나로 일단 우리말로 한글 하나로 만들면 나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다. 어머니가 요리사인 친구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a friend. 그 다음에 더하기. Her mother is a cook.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뭔 일이 일어나냐? 얘가 이제 꾸미로 들어갈 거예요. 네가 꾸미는 문장 할래? 그럼 반복된 거 찾기 뭐? A friend 하고 her. 그러니까 her를 뭐로 바꾸고 whose로 바꾸고 제일 앞에 있었는데 제일 앞에 있네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다? I have a friend whose mother is a cook. 이게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주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선행사가 뭐 사람, 사물 또는 뭐 동물이고, 뭐 관계 대명사 뒤에 오는 명사가 소유의 관계일 때, 자, 소유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방금 했던 거. 주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뭐가 온다? 동사가 오는데, 소유격 관계 대명사의 뒤에는 그 소유격 관계 대명사의 꾸밈을 받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는 게 특징이죠. 됐습니까? 명사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아까 봤지 whose mother is a cook 할때 mother라는 명사가 왔죠. 그때는 whose를 쓴다. 그래서 이제 예문으로 좋은 게 나와 있네요. The woman is my teacher. Her hair is brown.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는 나의 선생님입니다라는 문장과 그녀의 머리는 갈색입니다. 그럼 이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어떤 여자가 나의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머리가 갈색인 여자는 나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복된 거 찾으면 뭐랑 뭐가 반복되고 있는데, The woman과 her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소유격이고, 소유격 뒤에 아니나 다를까 뭐가 보여요? 명사가 이렇게 보이죠. 됐습니까? 이게 소유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her가 이제 뭐로 바뀌고, her가 whose로 바뀌죠. 그리고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The woman, whose, 시작되는 것과 끝나는 걸잘 찾아야 된다 했어요, 관계사는. The woman, whose hair is brown is my teacher. 암만 길어봤자, she인 거죠, 이것도. She's my teacher. 머리가 갈색인 그 여자는 나의 teacher다. 그 다음에 이제, This is my bike, its wheels are red. 그래서 이거, 자기 자전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 자전거인데, 그것의 바퀴는 빨간색이야. 그럼 합치면 어떤 뜻의 우리말이 탄생된다? 이것은 바퀴가 빨간, 내 자전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저 꾸미는 말 되기로 하는 거 찾았으니까, 그 다음 뭐 찾기? 반복된 거 찾았는데, 얘가 소유격이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꾸고, whose로 바꾸고, this is my bike, whose wheels are red. 그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 밑에 요거 있죠? 요 설명이 뭔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its wheels are red 해도 되지만, Its wheels are red 해도 되지만 뭘 해야 되냐? 사실 이렇게 써서 소유를 나타낸 거 여러분도 이미 본적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끊어읽기는 이렇게 해서 뭐의 뭐가 그 자전거의 바퀴가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바이크 보고 이즈 쓰면 안 되겠죠? Wheels of the bike are red. 이렇게 해도 이것도 그 자전거의 바퀴가 빨갛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의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 사물의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원래는 원칙상은 of를 쓰는 게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의 문 하고 싶으면 뭐예요? Doors of the car죠. 책상 다리 하고 싶으면 legs of the desk 이렇게 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이 its wheels are red가 아니고 wheels of the bike are red였으면 이번에 반복된 건 뭐예요? my bike하고 the bike가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엔 얘를 뭐로 바꿔 쓰는 거예요? 위치로 바꿔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치가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앞으로 갈라 그랬더니 앞으로 갔더니 오브가 야, 너랑 나랑 완전 붙어 있어. 끊어읽기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겼잖아요. 그래서 위치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다 아니고 of 위치가 한꺼번에 나가서 This is my bike of which wheels are red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나 이 표현이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자 글로는 만나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 어떤 글을 읽다 보면 이런 of which를 만날 일이 많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of which를 쓰는 사람은 아예 없다는 아니고요. 드물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 회화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of which가 뭘 하는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of which도 얘도 똑같이 그러면 of which를 써야 되는데 틀리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of를 빼놓고 This is my bike, which wheels are red 하면 틀렸구나.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를 해놓고 이게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다음 문장에서 위치는 틀렸습니다. This is my bike, which wheels are red 해놓고 위치는 그렇다면 이 위치를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할수 있을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로 나올 수 있겠어? 선지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은 왔는 걸 모두 골라라.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모두 고를 줄 알아야 되고 which 대신에 whose 또는 of which 둘다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양이 많다 했어요. 관계사는 양이 많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공부해야 할 양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중간중간에 주의해야 될 것들은 있죠. 중간중간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 조심해야 된다라든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좀비가 있으면 안 된다라든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물 같은 경우에 of which나 whose를 모두 쓸수 있다는 거. 사람인 경우에는 whose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뭐 the bike of Robin 해서 로빈의 자전거를 the bike of Robin 하는 거본적 있습니까? 없죠. 그냥 뭐라 그래? Robin's bik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bike of Robin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경우에는 whose만 된단 말이야. 근데 사물인 경우에는 whose와 of which가 다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복습하고 있죠? 복습할 때 뭐를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 중간중간에 해야 될 양이 많은데 전체를 다 집중해서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잖아,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업할 때 내가 몰랐던 사실이 무엇인가를 잘뭐 필기를 해두든지 써두든지 하고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복습을 하세요. 문제풀이 할때 내가 왜 문제풀이 해보면서 내가 뭘왜 틀렸는가라는 것들, 그러니까 전체 다 복습하기보다는 내가 오답으로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여기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래서 뭐 여기에 캄이 보이는데요. 이 캄이 품사가 이런 품사도 있고 저런 품사도 있죠. 그렇죠? 이 캄의 품사가 뭐고 이 투는 뭔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다음에 하필이면 또 try 뒤에 있네. 됐습니까? 하필이면 try 뒤에 있네. 그다음에 뭐 is covered with 얼마 전에 만났었죠? 그다음에 뭐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보이네요. 다음에 advice 셀수 없죠? 하지만 똑같은 표현으로 팁이라고 것도 있는데 팁은 셀 수가 있네요, 그쵸? 그다음에 advice 하고 advise 뭐 이런 거다 구분할 줄 아시죠? 뭐가 다른지. 예, 모른다면 조사해 보시고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는 매우 어려운 수업을 하고 있는 그 선생님을 알고 있다. 코스가 뭔 뜻이야, 코스? 어떤 수업 과정을 코스라 그러죠? 그리고 품사는 뭐예요? 품사는 명사죠. 그다음에 나에게 표지가 빨간색인 책, 커버가 동사로서 덥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표지란 뜻도 있죠. 그리고 품사는 뭐예요? 명사죠. 토니는 취미가 그림 그리기인 소녀를 낳는다. 합이 알죠? 취미고 품사는 명사죠. 그다음에 다음 두 문장을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 해라. 반복된 게 나오겠죠? 반복된 게 있는데 둘중한 문장에 꾸미려 들어갈 건데 반복된 거둘중 하나가 소유격이었죠. 자, 여기에 A에서 1, 2, 3, 4, 5 중에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쓸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B도 마찬가지고요. of which를 쓸수 있는 경우. C도 of which를 쓸수 있는 경우. 이 사람은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인 소녀이다.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이다. 어머니가 캐나다에서 왔어요라는 얘기를 따로 할 수도 있죠. 문장을 따로 분리해서.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할때 무슨 시제 써야 되죠? 어머니가 캐나다에서 온건 과거 아닐까? 현재 시제 써야 되죠.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이라는 건 뭐기 때문에 팩트니까. 됐습니까? 어머니 오신 건 과거 아니에요? 그런다면 과거 시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오리진이랍니다. 오리진. 누군가의 출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리진은 그 사람이 과거에 거기에 살다가 지금 여기 왔다고 해도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출신, 오리진 출신이었던 시대 출신도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적 정보죠. 팩트 정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는 가격이 20달러인 가방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현재 시제죠? 맞습니까? 가격이란 말이 또 나오네. 그다음 60. 이번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whom 또는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 세 가지 형태를 쓸수 있다. 좀 이따 배울 것까지 합치면 네 가지 형태를 쓸수 있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건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할수 있다? 그렇죠.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 좀비가 있으면 금방 발각되면 너무 어색하게 생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거두 번째, 뭐? 좀비 퇴치죠. 좀비를 꼭 퇴치하자. 분명히 목적에게 바뀌어갖고 이 앞으로 끌려 나왔는데 거기에 그 녀석이 또 있으면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조심해야 될 사항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에서 목적으로 쓰일 때라고 읽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묶었는데 여기에 동사나 전치사의 뒤에 온 녀석이 여기에 끌려와서 뭐 후나 훔이나 위치가 되었을 때란 말이죠. 위치가 앞으로 끌려와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일 때 목적어는 두 가지 목적어가 있습니다. 뭐의 목적어와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가지가 있죠. 네, 그때는 후, 훔, 위치 등을 쓴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훔 또는 후를 쓰고 원칙은 훔이었는데 훔이 뭐 whom do you love? 원래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누구를 사랑하니?라고 할 때는 whom do you love인데 Whom do you love 대신에 뭘 쓰다가 Who do you love도 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원래 Whom을 써야 되는데 Who도 가능하게 됐고 그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돼 있는데 사람이 아닐 때는 위치를 쓴다. 그래서 I like the woman. 난그 여자가 마음에 든답니다. Cindy met her yesterday. Cindy가 그녀를 어제 만났다. 그러면 이거 두 문장 하나로 만들면 나는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여자가 마음에 어떤 the woman이 마음에 든다. Cindy met yesterday 했던 the woman이 나는 Cindy가 어제 만났던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꾸미는 말 정했고 그 다음 과정은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죠. the woman하고 뭘가 반복됐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꾸고 whom으로 바꾸고 얘가 이게 있으면 안 되죠. 일로 끌려 나오고 I like the woman whom Cindy met yesterday.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I like the woman whom Cindy met her yesterday.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 있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라 그러고, 이 친구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면 생략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뭐 차이가 있느냐? 생략하면 뭐가 좋아요? 생략하면 뭐가 좋습니까? 당연히 문장이 짧아지고 간결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생략하면 좋은 점은 문장이 짧아지고 간결해졌는데 생략하면 안 좋은 점은 뭡니까? I like the woman Cindy met yesterday. 문장을 해석하기 어렵죠. 그렇죠. 뭐를 찾기 어려워지는 거야? 이걸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중1 1학기 학생들한테 I like the woman Cindy met yesterday 이 문장 들고 와서 야 니들 이거 한번 해석해봐 해냅니다. 만났다 이러니까 이걸 뭐 아니 참 좋아한다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를 만났는데 신디가 아니 난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신디가 어제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의미 전달은 되죠. 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했을 경우에 좋은 점은 그렇고 나쁜 점은 이렇다는 얘기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자 이거 조금 이제 설명이 책이 조금 그런 게 그렇다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안 됩니까? 여기 있는 거 대수로 바꿔 쓸수 없습니까? 다 알고 있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대수로 바꿔 쓸수 있죠. I have two cats that have blue eyes. 됐습니까? 아 여기 있었네요. 참 내가 제대로 안 했고 that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대수 바꿔 쓸수 있다. 그러면 this is the house Jack built it. 이게 그 집이고 잭이 그걸 지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집이다? 잭이 지었던 집이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which Jack built. 거기에 it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엔 동사가 오니까 동사의 형태를 조심하라는 얘기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그 소유격 누구의 것이 하나 와야 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다? 주어와 동사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there is the bridge we have to cross. 뭐 have to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물어보면 뭐 여러분들 중2 취급하는 거죠. 아 저는 중2인데요. 중2 1학기 학생들 취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cross하고 across하고 비교 좀 해주세요. 전에 한적 있을 건데 뭐 생각나는 사람들 바로 얘기하면 되겠죠. 모르면 cross는 뭐고 across는 뭔지. 그다음에 Jane showed me the coat. She had bought. 아 여기 좋은 거 하나 있네. 오케이. 여기에 Jean showed me the coat, but she had bough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에 앞에 동사가 어쨌든 뭐 관계사는 문장 두 개를 합치기 때문에 동사가 두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 꼬라지는 왜이 꼬라지고 얘는 왜이 꼬라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왜이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얘는 왜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형태가 왜 각각 저런지. 얘는 사실 슬쩍 얘기한 적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man more you saw was not a famous actor. 어려운 거 없고요. The apples more we bought in the shop are bad. 여기에 is가 못 오는 이유 얘기해주세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됐습니까? 그다음에 I received a letter.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도 뭐 똑같은 거 생각해 볼 만하죠. 여기는 received인데 여기는 had sent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똑같이 동사 형태가 각각 이런 이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내가 어젯 밤에 너에게 말했던 그 기자다. A에게 B를 말하다니까 tell 썼죠?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말했다. 그 다음에 나는 루시가 추천해준 마을에 갔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원래 칸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2번 같은 경우에 칸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칸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됐습니까? 왜 여기 뭐 칸이 모자라죠? 왜 칸이 한 칸이 더 있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루시가 추천해준 마을에 갔다. 마을에 갔다라는 표현의 시제가 뭐죠? 그럼 충분히 힌트를 준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녀가 나를 위해 작곡했던 그 노래들은 훌륭하다. 그녀가 나를 위해 작곡은 언제 했을까요? 좋다란 얘기는 팩트니까 현재로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왜 is가 아니고 왜 are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다음에 두 문장을 목적어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이건 뭐, 그니까 둘 중에 어느 문장, 그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뻔하게 어느 문장이 꾸미고 있습니까? 뒤 문장이 앞 문장을 꾸미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얼마든지. 알겠습니까? 지금은 연습하기 때문에 전부 뒷 문장이 앞 문장을 꾸미러 갈 테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넌 네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니? 그래서 언제 찾았니야 이거? 언제 찾았니? 과거에 찾았니? 뭐이 얘기는 왜 할까? 그럼 찾으려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는 찾는 것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야? 먼저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만난 그 남자는 유명한 가수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전체적으로 무슨 시제인지는 보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무슨 시제? 전체적으로 과거 시제죠.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자, 다른 것들과 더불어서 이것은 뭐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에 직접적으로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what에 대해서 뭐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뭐 1과 2과 수업 하겠죠. 이제 시험 뭐한달 정도 뭐 45일 정도 남으면 그때 또이 얘기를 할 건데 그때를 위해서 꼭잘 알아둬야 할 얘기를 합니다. what에 대해서. 자, what에 대해서 얘기를 그때 어떻게 시작했냐. 여러분들 처음 관계사 배울 때 자, what이 무슨 뜻만 있는지 알았더니 무엇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어떤 뭐 what color 이런 거 있죠. What do you like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사지만 의문사지만 무슨 품사도 된다. 관계 대명사도 된다. 의미로서 무슨 뜻이 된다 그랬어요. 누가 뭐뭐하 뭐뭐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때 무슨 얘기도 했냐. 이 what이 그때는 되게 뒤쪽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2학년 때 관계사 할 때는 what이 뒤쪽에 나왔는데 지금은 꽤 앞에 나왔죠. 그때 뭐 앞에 거쭉 하고 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what을 배웠는데 그때 내가 그때 이런 화살표를 하나 했어. 이런 화살표를 하고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그때 막 who 배우고 whom 배우고 뭐 which 배우고 뭐 that 배우고 이랬잖아. 지금까지 배운 관계사는 전부 다 뭔데? 뭔데? 형용사절인데 어떤 시인데 얘만 뭐라 그랬어요? 얘만 뭐다? 명사절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I know the thing that he said. 뭔 소리야? 내가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뭘 알아요? 그걸 알죠. 그건 그건데 누가 뭐 했던 것? 그쵸. 그러니까 얘가 봐도 어떤 것? 그가 말했던 것이죠. 그쵸? 근데 얘를 이게 뭐 크게 뭐 뜻이 급격해봐가 그거 뭐밖에 안돼 이거. 그거란 뜻밖에 없죠. 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The thing이 뭐 엄청나게 중요한 뭐뭐 the message 뭐 이런 겁니까? 아니 나는 그냥 the thing이잖아. 그냥 하찮은 the thing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물어바꿔 쓸수 있다 그랬어요. 물어바꿔 쓸수 있다 그랬어요. w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what 속에는 뭐가 포함된 어떤 시기 때문에 뭐가 포함된 어떤 시기 때문에 명사가 포함된 어떤 시니까 자뭐 어떤 시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결국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떤 시야? 명사야. 명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만 무슨 절이라고 했어? What he said만 무슨 절이다? 얘만 명사절이다 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이게 이번 1학, 뭐야, 1과에 나올 게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도 배웠냐 하면은, 이런 것도 배웠어요. I don't know what he said. 됐습니까? 똑같은 거 두 번 썼죠, 선생님이? 그쵸? 이거는 뭐 더하기 뭐지? 이게 지금 나는 모르겠다 그랬잖아. 뭘 모르겠대? 뭘 말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what을 아는, 이 아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하라는 얘기 왜 해요?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돼? I don't know. 더하기 뭐예요? 뭐예요?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what은 뭐야? 의문사인 거죠, 이건.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이 what은 뭐야? 이게 이 사람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의 해석은 뭐야?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난 그가 말했던 거 알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관계사란 말이야. 똑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얘를 보고 what did he say가 what he said 되는 걸 보고 뭐라고 배웠어요? 얘는 뭐다? 간접 의문이니까 얘는 의문인 거야.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간접 의문을 언제 배우냐면은, 기말고사 칠 때 배워요. 그러면, 다행, 중간고사 때는 이 what이 뭔지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올 거야. 중간고사 때는 what, 나오는 what은 거의 뭐일 가능성이 높냐면, 관계사의 what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근데 기말고사 때는 1과에서 뭐 배우고? 관계대명사 what 배우고 그 다음에 3과나 4과에서 간접의문문을 배우죠. 그럼 기말고사에서 이제 이 what이 둘 중 뭐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제가 말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풀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훈련을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볼륨가요, 선생님. 알겠습니까? 미리 what에 대해서 배우면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 일단 what은 the thing을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선행사라고 쓰고 우린 the thing이라고 하면 되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는 선행사 the thing 또는 the things를 포함하고 자기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형용사절이었는데 얘는 뭐다? the thing이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the things면 them이죠 they나 그래서 얘만 명사절을 이끌어 문장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끈다 했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방금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 한 거죠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 I know it이잖아 난 그거 알아 됐습니까? 그럼 it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마르고 짧도록 했죠. 주어, 목적어, 보어. It is good 할 때 it 주어죠. I like it 하면 목적어죠.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것이다. 보어죠.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을 누구도 할 수 있다. what이 끌고 다니는 덩어리도 많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I like best is volleyball. what I like best is I like best 하면 뭐예요? 내가 가장 좋아한다죠. 그렇죠? 근데 what I like best 하면 뭐가 된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한번 길어봤자 it is volleyball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w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아니 what만 what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o I like? Which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The thing which I like best is volleyball. 그거는 배구야. The thing is volleyball.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The thing that I like best is volleyball. 됐습니까? I don't know what he said. 나는 뭐 한답니까? 자, 이거는 고쳐주세요. I don't know를 뭐? I know로. 나 알고 있대죠. 뭘 알고 있대? 그가 말했던 것.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I know what he said.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I know 이신 거고 with w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I know the thing. I know the thing.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which he said. 그가 말했던 거. 뭐 which 대신에 that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생략도 가능하죠. 이쪽. 목적격이니까. I know the thing he said. 됐습니까? I know what he said. 다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this work is what she did. 그래서 이 일이 그녀가 했던 것이다. 뭐가 뭐 되면 것이 것이다 되면 그 것을 보고 무슨 보어? 명사보호라고 했죠. 지금 이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This work is what she did. 이 일이 그녀가 했던 일이다. 이 일이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이다가 아니고 무엇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녀가 했던 무엇이 아니고 뭐다? 것. This work is the thing she did. This work is the thing. 이게 그거야. 이 일이 그 일이야. 그거야. 그래서 what은 the things which, the things that의 의미로 누가 뭐뭐 뒤에 어떤 시가 이렇게 which로 시작되는 거죠. 누가 뭐뭐 했던 것들은 것들. What he told me was not true at all. Not at all은 뭐였더라? Not at all에서 at all의 뜻이 뭐였더라? 전혀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부정어의 강조를 하면서 3학년 2학기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뭐 도치라든지 가정법이라든지 뭐 화법이라든지 이런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잘 정리되어야지 알 수 있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것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말했던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기 was가 왔죠. It was not true at all.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 됐습니까?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사실이 아니었다가 아니죠. 의문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가 말했 요렇게 있으면 그가 나에게 말했다죠. 근데 얘를 딱 합쳤더니 그가 나에게 말했던 것. 됐습니까? 자, what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told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목적어도 포함되어 있죠?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관계사 절의 특징은 모두 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얘를 빼면 불완전해진단 말이야. 주어라든지 지금은 목적어라든지 또는 보호 같은 것들이 빠져있고 지금은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래서 the thing which is told which he 또는 뭐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이 목적격이죠. The thing he told me was not true at all. 됐습니까? The thing was not true at all. 그가 나에게 말했던 시작과 끝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for you is good for your health. 그 다음에 I didn't know 어쩌고저쩌고 the thing seen now is painting.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거? 이거 페인티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고 있는데 이게 페인티드 아니고 페인팅 돼야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페인티드, 아, 뭐 이런 거 페인티드가 아니고 페인팅 돼야 되는 이유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인티드를 또는 페인티드를 쓸 수도 있는 방법이 뭔지. 네, 여러분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별것 아니게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과정이 뭐예요? 공부죠, 뭐겠어요? 내가 뭐 주제 설명하는 거 달달 달달 외우는 겁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한 단계 그냥 차근차근 차근차근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훌쩍 뛰어갈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어법상 바르게 해라. 페어가 무슨 뜻이죠? 페어가 페어의 두 가지 뜻이 뭐가 있습니까? 피어 아니야 그건? 페어 짜글리 아 그건 페어 아니에요? 모르세요 페어의 명사적인 뜻과 그 다음에 형용사적인 뜻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페어가 뜻이 많고요. 내 뜻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여. 그래서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Chicken soup is for breakfast. You may see the thing what you want to see.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계획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네요.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 얘는 지금 틀렸죠. 여기에 있을 애가 아니죠, 이건. 얘는 나중에 어디 나와야 될 애냐 하면은, 이건 간접 의문문에 나와야 될 애고요. 얘를 좀 뜯어 고쳐야 되겠네요. 얘는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랑 맞춰주려면, 언더스탠드가 아니고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언더스탠드가 아니고 언더스투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그녀가 말했던 것이 돼야 되겠죠. 그녀가 말했던 것. 말했던 것. 나는 그녀가 말했던 것을 이해했다로 고쳐야 되겠죠. 난 그녀가 말했던 걸 이해했어. 나는 그녀가 말했던 것을 이해했다. I understood 뭐뭐뭐 she was talking about. 그다음에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그녀가 한 일은 옳지 않았다. 그녀가 언제 한 일이 언제 옳지 않았다는 얘기겠어? 과거에 한 일이 과거에 옳지 않았다는 얘기겠지, 이건. 시제가 과거라 해줘.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탁 하면 바로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가 나에게 하라고 충고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 충고한 것을 대과거에 충고한 거죠, 그쵸? 언제 듣지 않았다? 과거에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왜 대과거란 얘기가 뭐냐? 내가 충고를 듣지 않았다란 얘기를 언제 시제로 해버렸어? 과거 시제로 해버렸죠. 그럼 그가 나에게 충고한 거는 내가 듣지 않을 때 충고한 거야? 이것보다 더 과거에 충고한 거야? 대각을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뭐 플러스 PP인데,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어드바이즈네요. 어드바이즈는 동사예요, 명사예요. 아이지, ING야? 얘하고 알잖아, 뭐가 다른지. 모릅니까, 혹시? 동사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관계대명사 that이 이상하게 나중에 나오네요. 자, 관계대명사 that 하고 나서 what 하지. what 하고 나서 that. 뭐 그건 상관 순서별 상관없고요. 관계대명사 that 뭐다 만능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 뭐 그냥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that에 대해서. that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참 싫어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that을 쓸 수도 있는 경우,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근데 이 중에 몇 가지는 배웠어요? 세 가지 다 배웠나요? 2가지? 두 가지는 배웠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는 안 배웠죠.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안 배운 건 뭐예요? 3번. 그렇죠. that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유 뭐 관계대명사 아유 뭐 귀찮아 뭐 사람 사물이 꼭 구분해야 되고 됐어. 하다가 소유격일 땐 조질 수도 있겠네, 그치. 소유격은 that을 못 쓰고 whose나 of which 써야 되잖아, 그쵸? 됐습니까? 뭐 어쨌든 편하게 that을 써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that을 쓸 수도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미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말로 정리하려니까 좀 어렵긴 한데 뭐 생각나는 데는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과거 어렵다, 그치. 어, 그래. 아니 그냥 쉽게 쉽게 일단 소유격은 빼고 얘기합니다. 소유격은 빼아예 예외니까 아예 뭐 후스나 오브위치밖에 없으니까. 대세를 쓸 수도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 하면은 뭐 다죠 뭐. 됐습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 우리가 후라고 했던 것들 후스 빼고 후라고 했던 것들 위치라고 했던 것들 다 앞으로 왓 빼고요. 왓 왓은 빼고 여기에 챕터 어디였냐면 시작부터 주고 줘. 58부터 여기 있는 것도 뭐 I have to catch that time blur. The book that was before 다 됐대죠. 여기 있는 것들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The girl that respect 되고요. I'm reading a book 뭐 that is very interesting 되고 The man that is wearing 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 who나 which 대신에 that 다 됐고요. 여기 whom도 다 되죠. whom 들어갈 자리도 다 되고요. 그랬습니다. 아, 참, 미안, 미안. 소유교 관계상, 여기는 다 안 됐습니다. 후스는 다 안 됐죠. 어. 왜, 오브 데스는 왜 없지, 근데? 오브 데스는 없어요. 오브 위치로, 오브, 이게 만약에 보니까 뭐, 데스도 되면 관로해갖고 여기다가 뭐, 위치 옆에 데스도 관로하고 쓸만한데, 오브 위치만 해놨네? 위치만 그랬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at, 뭐 여기 있는 whom이나 which나 뭐 that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네, 뭐 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안 돼. what 자리에 that은 안 돼. 됐습니까? 뭐 겉 만드는 that. 아 참 그렇네. 이 what은 겉 만드는 that이 아닙니다. 아 그 얘기를 하고 갔어야 됐네. 잠깐만 하나 더. 미안한데 what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방금 이제 what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 what he said가 아니 뭐 what이 무슨 뜻도 있고 무엇 무슨 어떤이라고 의문사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하는 것이란 뜻도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자꾸 들으면 뭐랑 착각하냐면 겉 만드는 that 하고 what 하고 뭐가 다르냐 이릅니다. 그럼 겉 만드는 what하고 겉 만드는 that의 비교를 해줘야 돼요. 참. 자, 내가 that의 겉 만드는 that일 때마다 한 얘기가 있어. that 뒤에는 뭐가 온다고 누누이 얘기했어?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이 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완벽하고 뭐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that을 쓰는 경우에 뭐 that을 쓰는 경우 먼저 보면 he said that he was 뭐 hungry 뭐 이런 거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 그쵸? 이 문장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what을 못 쓰고 that을 써야 된단 말이야. what을 쓰는 경우 볼까요? 이러고 있죠. 그쵸?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그가 말했던 걸 믿는다 이 말이죠? 그가 말했던 걸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 said의 모두 같이 없어졌어. 목적어도 같이 없어지죠. 그쵸? 자, 이게 왜 불완전하다 그러냐.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이 the thing 이거 끊어있게 하면 끊어있게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얘가 뒷문장에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쵸? He said the thing. 그가 그것을 얘기했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뭐로 여러분들 보여야 되고 what으로 보여야 되고 얘가 what이 없어지는 순간 뭐가 없어지는 거야? 명사가 없어지는 거야. 명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까?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를 보고 뭐라 그랬어? 동사까지 합쳐서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없어지는 순간 뭐가 없어지는 거야?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없어진다고. 근데 뭐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없어졌습니까? 완벽하게 그는 배가 고팠다 라는 것을. 그래서 겉, that 뒤에는 뭐가 오고 that 뒤에는 that이 겉 만드는 되실 때 학교 선생님들 말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실 때는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하지만 이 녀석은 지금 얘가 what이 없어지는 순간 이렇게 없어지는 순간 뭐까지 사라져버렸어. 이 속에 들어있던 the thing이 사라졌어. 명사가 사라졌어. 명사는 주목보 하는 주목보가 사라졌어. 그니까 이게 what과 that의 차이입니다. 한번 봐서는 잘 뭐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문제 풀이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빠뜨렸던 것 같고요. 뭐 that을 다시 돌아가면 뭐 이것저것 다 바꿔 쓸 수 있다. 근데 뭐 자리에만 못 들어간다. 일단 그러면 말로 아까 하려던 말을 말로 바꿨으면 뭐나 who's나 이걸 말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나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인 what이 아닌 경우에는 that을 쓸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는 뭐였더라? 특별한 경우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게 사람이야 사물이야?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플러스 뭐일 때 사람 플러스 사람이 아닌 것일 때 뭐 여기서 저기서 막 뭐 개 어떤 사람이 개랑 개를 뭐 이렇게 산책시키고 있어. 그럼 저기서 걷고 있는 건 사람만 걷는 거야 개만 걷는 거야? 그래서 look at the man and the dog that are walking over ther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which나 who를 못 쓰는 거죠. 사람 플러스 사물이라고 할게요. 사람 아닌 거 이런 경우.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그쵸? 이제 the very, the only 뭐 기억날 겸 쓸까요? 바로 그 남자 뭐 he is the man that I like 이렇게 he is the very man that I like. the very가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그랬더라? 바로 그라니까 그때도 그랬어. 베리 콜드 할 때 베리는 매우지만 더 베리 맨 하면 그 매우 남자겠습니까? 바로 그란 뜻이 있다고요. 더 베리가. 그러면 더 베리 맨 that I like. He is the very man that I like. 그래서 선행사가 더 베리나 더 베리나 또는 뭐 the only나 the same이나 또는 더가 또 붙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더 베스트 이런 거 있죠. 최상급. 그 다음에 또 더가 붙는 경우 뭐가 있어요? 더
그렇죠. 이런 것에 뭐를 받는 경우? 이것은 나의 소식. 그렇죠. 이런 경우에 that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선행사가 뭐인 경우?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이런 것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that을 써야만 한다라고 했죠. 됐습니까? 근데 얘는 아직 안 배웠죠, 그쵸? 됐습니까? 3학년 때 배울 예정이겠죠. 근데 of which라 그랬네? 뭐는 안 되지? 뭐는 안 되는 거지, 그거? 그럼 미리 얘기하면 대해서 쓸 수 없는 경우는 뭐냐? 정치가 있는 경우.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는 that을 못 써요. 그런 경우가 뭔지 선생님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여줄게. 여기 있는 것들. 뭐 일단 뭐 이 경우 뭐 이 경우를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원래는 뭐였는데 후나 whom이죠. 또 생략도 되죠. 그렇죠. I know the girl whom you like. Who you like. 됐습니까? 또는 뭐 생략하고 I know the girl you like. 되는데 대수 써도 된다는 게 이 경우였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수 써야만 되는 건 뭐 he 아까 얘기했던 he is the very man. He is the first man 할까요? He is the first man. He's the first man that walked on the moon. 그가 뭐다? 다리 위에서 걸었던 첫 번째 사람이다. 뭐, 루이 암스트롱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 루이 암스트롱 가수인 거 참.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사람 이름 뭐였더라? 아, 그래. 닐 암스트롱. 그래. 됐습니까? 닐 암스트롱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 대신에, 오, 사람이네. 라고 후를 쓰면 안 된다고 배운 겁니다. 됐습니까? 이외에도 뭐 he is someone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이런 경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냐? 관계대명사 앞에 관계대명사인 that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두 문장을 합친다고 칩시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전번에 얘기했던 비슷한 문장이 나올 거야. 선생님 머리가 뭐 좋지가 않기 때문에 더하기 I was born in the city 이러죠. 됐습니까? 그러면 구미가 그 도시라 그런 다음에 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그럼 반복된 거 얘랑 얘죠. 그쵸.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 얘가 일로 가서 두 문장 합치면 어떻게 되는데 구미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되는데 그러면 이 위치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대서 쓸 수 있잖아.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얘가 우리 끊어읽기 다시 돌아가서 이 문장 끊어읽기 할 때 하면 꿈이 the city I was 이렇게 끊죠. 그렇죠?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이렇게 끊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랑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러워. 떨어져 있는 게 자연스러워.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럽죠. 그쵸? 그래서 얘가 게다가 전치사로 끝나는 전치사 뒤에 항상 뭐 in the room, on the desk 이렇게 명사가 있는 걸 많이 봤지 전치사로 뜨거워 끝나는 문장 잘 본 적 있습니까? 어색하단 말이야. 틀리지는 않은 문장인데 어색해 한단 말이야. Whom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이러면 그래서 얘가 뭔 짓을 하느냐 얘가 일로 간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꿈이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전에 이때는 얘가 된다 했죠 이렇게. 근데 얘가 무슨 짓을 하면 얘가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얘는 안 된다 그랬고
좀 이따가 관계부사 할 때는 뭘 배우느냐. 지금 관계대명사 하고 있죠. 관계부사 할 때는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배우게 될 예정이고. 자, 어쨌든 얘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면 앞으로 일어날, 내가 계속해서 여러 번 설명할 건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들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면 어떤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 그래? 대시 뭐 앞에 전치사가 오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뭔 소리를 하느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선생님, 이 문장 틀렸어요. 이 문장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자, 선생님, 뭐, 대답 앞에 전치사 오면 안 된다며요. 이게 왜 맞아요? 이게 왜 맞습니까? 이게 틀린 문장 아니죠. 이게 왜 되냐면, 이 대답은 뭐가 아니야.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방금 뭐라, 내가 좀 이따가 나중에 수업할, 대답을 쓸 수 없는 경우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수업할 거야. 어? 그러면서 관계, 내가 이 말을 안 빠뜨려. 난 절대로 대답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라고 얘기 안 하냐고 뭐라 그래서 관계되면서 대답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는 안 된다고 했어. 대수는 종류가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된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된만 딱 보고 뭐 다음 문장 중 맞는 걸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말했는데 앞에 뭐 대시 있는데 뭘 좀 배웠다고 대답에 전치사가 있는데 아유 틀렸네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뭘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해석하고 그 대신 관계대명사는 끊어있기, 뭐 끊어있기를 하든지 해석하든지 그게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대명사가 아닌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전치사를 시비를 걸든지 말든지 해야 된단 말이야. 너 이 새끼 너 여기 있어. 어, 위치로 바뀌든지 아니면 전치사 네가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거지. 무슨 that 앞에 이거하고 비슷한 문법이 뭐냐? 여러분들 if 뒤에 will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자, 조건문 얘기하면서 뭐 조건절에서는 뭐 미래 시제 표현할 일이 있어도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이렇게 실컷 가르쳐주면 뭐라 그러냐면 애들이 if나 if 뒤에 will 있으면 막 시비 if 뒤에 있으면 will 오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는다고. 그게 아니라고. if가 무슨 뜻일 때?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일 때 그렇다 그랬어. if가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으로 조금 있다가 사과해서 배웁니다. 그쵸? 3학년 레슨 4에서 뭐 할 때? 간접 의문 할 때 그때는 will이 올 경우라면 will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뭐 어떻게 생각을 나는 분명히 관계대명사 대답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니까 뭐 도대체 관계대명사 대답에 전치사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뭔지 모를 것 같아서 Whom is the city? 아이고 틀린 문장이 보이네. In which I was born. 그니까, in that I was born. 안 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니까, 자, 그래서 that에 대해서 쭉 했고, 미리 할 것도 쭉 봤고요. 그래서 뭐, 설명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주격, 목적격, 뭐는 얘기 안 하고 있어? 소유격 얘기 안 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절인 명사절인 what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the waiter that served us 뭐 시작했고 끝났죠. 앞만 길어봤자 he was very rude. 우리에게 서빙을 했던 그 웨이터가 매우 rude. 어떤 저 비슷한 말은 M으로 시작하는 뭐가 있어요? mean 있죠. 그렇습니까? 또 이 반대말은 P로 시작하는 말 많이 봤죠. 그쵸? 맞습니까? Okay. Was not polite. Was very rude. 무례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관계대명사 대수 쓰는 경우 뭐 사람, 사물. 자, 이건 이 표가 잘못됐다고 그때도 얘기했어. 사람, 동물, 사람, 사물인 경우에는 that, 주로라고 되어 있는데 that만 가능하다 했어. that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아까 전에 그 다음에 all, no, any, 뭐 all, no, any 또는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꾸며 받는 경우
얘는 주로가 맞아요, 주로.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이 뭐 all money that I have, 뭐, the bank has all money that I have, that만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바뀌어서 지금은 that 말고 딴 거를 써도 되긴 되는데요. 근데 아직도 that을 써야 되는, that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 옛날 선생님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학교 선생님이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that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that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뭐 최신 문법을 받아들여서 지금 뭐안쓸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아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최상급 더 베스트 했죠. 더 베스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얘기했던 더 퍼스트 나온 거고요. 디 온리, 더 세임 하나 빠졌죠. 바로 그뭐 바로 그더 베리 이런 것들의 선행사가 꾸밈을 받는 경우엔 주로 대세를 쓴다. 전부 다 주로. 옛날에는 무조건 대세를 써야 된다는데 주로 대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대세를 써야만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라. 언어라는 게 자연과학이 아니고 인문과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약속에 따라서 규칙이란 게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look at the boy and his dog that are sitting on the bench. 그래서 뭐 boy 뭐 앉아 있는 게 boy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boy하고 dog도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 보고 who's 아니 얘가 뭐라 할것 같고 얘 보고 which 쓰자니 얘가 뭐라 할것 같으니까 이럴 때 that을 쓴단 말이죠.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날려버리네. 그렇죠? Look at the boy and his dog sitting on the bench. 분사니까 너희들 없어도 충분히 꾸며줄 수 있다. 이런 거 분사 파트 할때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the fastest train 최상급이네요. That I know.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기차다. 최상급이니까 that을 써야, 옛날엔 써야만 한다 그랬는데 요즘 뭐 which 쓴다고 해서 굳이 또 틀렸다고 하지 않기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것을 모두 오르라 했어요. 됐습니까? 뭐 제가 이제 학교 수업하고 나서 뭐 만들어갖고 드리면 자꾸 난 분명히 수업할 때는 여기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했는데 뭐 귀찮으니까 뭐 그렇죠? 하나만 또 골라왔는데 모두 고르세요 제발 좀.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없네요. 컴퍼니 회사라 뜻알 거고. 그다음에 트러스트가 뭔 뜻이에요? 트러스트. 오케이. 캔 트러스트인데 명사겠어요? 물론 믿음이란 뜻도 있지만 믿다겠죠. 신뢰하다. 그다음에 여기에 얘는 왜 was가 아닌지. 아, 뭐, 얘도 왜 뭐, is가 아닌지, 뭐 이런 거겠죠. 얘왜 live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나는 냉동고에 올려두었던 치즈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필수가 없다네요. 언제 올려두었던 거예요? 언제 못 찾겠대요? 저, 과거에 올려뒀던 걸 지금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CJ, 뭐 CJ1이랑 똑같은 CJ 하는 건 아니라 했어. 말이 되도록 한다 했어요. 타임라인상 말이 되도록. 바비는 그 질문에 별반 유리한 소녀이다. 언제 대답했을까? 바비에 대한 팩트니까 전체 문장의 CJ는 현재죠. 그럼 내가 아는 가장 잘생긴 소녀이다. 그 다음에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 해라. 뭐 하필이면 더 세이 보이고 하필이면 디 온리가 보이고 하필이면 더맨앤 히스 캣이 보이네요. 좌는 그녀가 좋아하는 가장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좌는 그녀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잖아요. 오케이. 너는 네가 원하는 책은 어느 것이든 가져가도 된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동사가 두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가 뭐니까? 관계사 파트니까 동사가 두번 나오는데 하나는 동사가 아니게 돼버리죠. 어쨌든 둘다 현재 시제고 둘다 현재 시제인 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언제 좋아하는 그녀가 현재 좋아하는 현재의 사람이다라는 얘기고요. 현재의 사람이다니까 어색하긴 한데 팩트 얘기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용법.
자, 이것도 이거는 이제 2과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what은 1과에서 배울 관계사 파트가 있고요. what은 1과에서 레슨 1에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건 2과에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2과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that을 쓸수 없는 경우에다 번호를 매겼죠. 그렇죠? 그러면 한계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더 드디어 여기 2라고 쓸수 있는 녀석을 설명할 때가 됐어요. 됐습니까? 자, 관계대명사의 용법. 자, 관계대명사는 무슨 시라고 그랬어? 어떤 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은 저 뭐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 뭐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 비동사랑 합쳐져서 어떻다를 만들기도 하는데,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은 이거를 하는 거한 번도 본적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항상 명사를 꾸며줬잖아요. 그리고 그 꾸밈을 받는 명사는 항상 뭐라고 불렀어요? 선행사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이걸 보고 형용사가 무슨 적 용법으로 쓰인다라고 하느냐면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다고 한대요. 이렇게 쓰이는 건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서술, 알죠? 국어 시간에. 그렇죠? 서술어는 영어에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동사에 해당되는 거죠. 다짜 붙이는 것들. 근데 일단 지금까지 배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는 이 일을 하는 일인 경우는 전혀 없어. 항상 선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였냐면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한정적이나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제한적 용법이 원래 한정적 용법이라는 얘기를 써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 말이 제한적 용법이라서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뭐의 덩어리 만드는 거다. 뭐의 덩어리, 어떤 것 만드는 역할 할때그 어떤의 역할을 관계대명사 처리 할수 있다는 얘기 한 거예요. 물론 기니까 뒤로 가지만. 그래서 선행사를 수식하거나, 수식하거나라는 한정할 때로 썼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이 것을 꾸며줄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을 만들 때 쓰인다.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 what 빼고 하는 일이다. 그래서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 특이하네요. 그래서 김쌤한테는 시스터가 있는데 어떤 시스터가 있다? 축구 선수인 시스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터는 시스터인데 어떤 시스터? 축구 선수인 시스터. 이게 이제 수식하거나 꾸며준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했던 이거를 끊어있게 했을 때요 시스터가 선행사가 되는 거고요. 선행사를 수식, 시스터를 지금 꾸며주고 있죠. 지금까지 이거 배웠는데, 그런데 계속적 용법이라고 이제 2과에서, 학교 2과에서 배울 거래요. 그렇죠. 특징은 뭐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사용합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사용하여서 주저리 주저리 돼 있네요. 뭐 선행사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 쓰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쓸수 있는데 단관계 대시나 what 이 얘기하면 대시나 what은 일단 무조건 안 돼요. 그렇죠? what은 명사를 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 되고 뭐까지도 안 된다. that도 계속적으로 쓸수 없다라고 주저리 주저리 설명했는데요. 자, 지금 있는 게 말로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두 문장을 쓸 건데요. 두 문장의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 문장하고 뭐하고 비교하냐? 그냥 뭐밖에 차이가 안 나고 했습니까? 그냥 쉼표 하나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 됐습니까? 자, 근데 두 문장은 전달하는 담고 있는 정보가 매우 달라요. 자, 위에 문장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봤던 문장이니까 끊어있게 하면 She가 해자인데 뭘 해자하냐면 two children을 해자합니다. Two children은 children인데 어떤
그래서 위에 문장 해석하면 그녀는 매우 귀여운 두 자녀를 가지고 있다. 그녀에게는 귀여운 자녀 두 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쉼표가 딱 들어간 경우를 보고 이제 계속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설명이 있는 부분이 있냐면은 여기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이 문장에 적용해 보면 이 문장이 뭔 얘기한 거냐?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안만 길어봤자 day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and they she has two children and they are very cute. 이 뜻이란 말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쵸? 근데 이 두 문장은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매우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그녀가 자녀가 둘 이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녀에게는 매우 귀여운 두 자녀가 있다고 했어. 그러면 어떤 자녀도 있을 수도 있다? 귀엽지 않은 애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지금 뭔 얘기야? 그녀가 가지고 있는 누구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귀여운 두 아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문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녀가 자녀가 총 몇 명 있는데 총 두 명 있는데 걔들 둘 다 귀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의 관계대명사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건 계속해서 얘기한 건 얘 대신에 뭘 쓸 수는 있지만 that을 쓸 수는 있지만 얘 대신에는 that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남아있던 그 칸을 채울 수가 있죠. 2번 무슨 용법일 때는 그걸 레슨2에서 이제 곧 시작될 학기에 레슨2에서 이 내용도 배우게 될 거고 중간고사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주면 또 뭔 짓 하는 애들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아, 대답에 컴마가 있으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또 뭘 하나 보여주겠죠. 뭐 그냥 간단한 얘기를 들으면 이러면 이거 대 틀렸다 이럽니다. 아니죠. 이 대는 뭐가 아니야.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잖아. 이 문장 나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들도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 앞에 쉼표가 있어서 틀린 게 아니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 여기다가 대을 쓰면 얘가 왜 틀렸니 이렇게 내가 나중에 물어보면 선생님 대답 앞에 쉼표가 있어서 틀렸어요가 아니고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and day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앞에 쉼표가 있어서 틀렸어요 라는 말은 얘가 무슨 정용법 자리인데 용법의 관계대명사 자리인데 얘가 쉼표 뒤에 있어서 그래서 안 됩니다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 Mr. Kim has a sister and she is a soccer player. 그래서 김쌤이란 사람은 시스터가 몇 명 있단 얘기야. 이거 말고 다른 시스터도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시스터는 몇 명밖에 없는데 한 명밖에 없는데 그녀가 축구 선수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 쉼표가 없어지면 뭔 얘기 되냐. 미스터 김한테는 다른 시스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시스터다? 축구 선수인 시스터다. 뜻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말이 계속적용법과 한정적용법의 차이를 지금 뭐 막 말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I like this show which is very exciting 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이 쇼가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그 쇼는 어떻다? 매우 재미있다.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For the show is very exciting. 또는 as the show is very exciting. 또는 because the show is very exciting. 뭐 얘들 둘이 되면 한 놈 빠졌네? S로 시작하는 뭐?
신스도 빠졌죠.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for도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됩니다. For the show is very exciting도 쇼가 매우 재미있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for도 얘도 때문에고 얘도 때문에고 since도 때문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nted to buy that car. 좋죠. 나 이거 안만 길어봤죠. it이죠. 나는 저 차를 사고 싶은데 which was too expensive. But the car was too expensive. 어땠다? 그러나 the car was very too expensive. 너무 비쌌다. 누구로선? 나로서. 영어로. 뭐 하기에? 이거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곁다리로 쓰니까 여러분도 까먹었을까봐 한번 얘기했습니다. 투투용법. 의미상의 주어랑 같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도 아주 보이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없는데 뭐 헤든트 씬이 보이네요. 그렇죠? 헤든트 씬 보이면 뭐 이런 것도 보이겠죠. 됐습니까? For a year가 뭔 뜻이야? For a year. 그렇죠?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안 보입니다. 뭐 inner hurry가 뭘까요? inner hurry. be in a hurry. 허리 위에 있는 인가? 서두르다겠죠. be in a hurry. 서두르는 것 안에 있었다니까. 서두르다란 동사의 뜻이 be in a hurry겠죠. 하, 이게 나오네. 그냥 이건 들어두세요. 이게 나온 보인 김에 그냥 예방접종 경 얘기할게요. need는 누구처럼? need는 누구처럼? 그렇죠. want처럼. 이거 틀렸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파란색으로 해서 내가 나중에 수업할 때 설명할게요. 여기에 왜 to repair가 왜 아닌지는 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설명하려니까 뭐 문제 풀이도 안 한 상태에서 하니까 얘가 아닌 이유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e likes him who is very kind.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막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 아씨, 뭐 졸라 어려운 것 같아, 막 이런 표정이. 그런가요? 어려운가요? 이강 쉬워 어려워? 모르겠어. 수민 아직 시험 안 쳐봐서 잘 모르겠죠, 그렇죠? 선배야 쉬워? 그냥 시험 안 쳐봐서 어려운지 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생각은 들 거야. 아씨, 졸라 어려울 거 많네. 그런 생각은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뼈대는 이루어져 있는데, 뼈대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이려니까, 뭐 여러분들 뭐 방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뭐 방 청소할 때 뭐 바닥을 그냥 쓸고 뭐 걸레질 하는 정도는 쉽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선반 위에 있는 나의 뭐 친구한테 받았던 종이약을 넣어놓은 통도 내가 뭐 깨끗하게 하고 싶고, 뭐 책상에 쌓여있는 먼지도 깨끗하게 하고 싶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침대 밑에 들어있는 뭐 쌓여있 뭐 한 번도 뭐 매트리스 뒤집지 않아갖고 뭐 매트리스 꺼졌는데 한번 뒤집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뒤집어야 되겠고 뭐 뒤집고 뭐 그런 식으로 청소하면 이 많아지죠. 숨어있는 곳곳에 있는 것들을 완성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좀 손이 많이 가죠. 뭐 먼지털이도 해야 되고 뭐 청소기 뭐 청소 안 해서 잘 모르나? 뭐 하여튼 꼼꼼하게 챙기려고 그러면 일이 많아지잖아. 꼼꼼하게 그러니까 대충 뭐 슉슉 뭐 저 청소기 돌리고 바닥 씻 닦고 뭐 끝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완성시켜야 될 단계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시험 있으니까 시험 치시고.